대한민국 여자 축구의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출발한 WK리그 이제는 그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2021 한화생명 WK리그 11라운드의 창녕 WFC와 화천 K스포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안동익입니다. 양 팀의 라인업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창녕 WFC입니다. 신상호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4-2-3-1의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고요. 최예슬 골키퍼, 포백에는 김빈나, 정혜지, 김진희, 이미은. 앞선에 미드필더 두 명입니다. 장혜원과 위재은, 2선엔 최진아, 송지윤, 김지은. 최전방에는 나나세 선수가 위치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원정팀 화천 K스포의 라인업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순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포메이션은 4-1-4-1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고요. 민유건 골키퍼가 골문을 지키겠습니다. 포백에는 최수진, 맹다이, 고유진, 목승현 선수가 났습니다. 앞선에 나츠, 그리고 후미나, 남궁예지, 이수빈, 윤한경, 그리고 최전방에는 페에르 선수가 나서겠습니다. 나오면서 우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홈팀 창녕 WFC, 오른쪽에 원정팀 화천 K스포가 위치를 했습니다. 자, 오늘 경기 선발 출전한 최진아. 자, 최진아 선수가 아직까지 시즌 첫 번째 득점까지 올리지 못했는데 이 공이 연결이 됐습니다. 나눴습니다. 한 차례 접어두고 왼발 각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대로 때립니다. 고유진이 막아내면서 스로인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경기 첫 번째 슈팅은 나나세가 가져갑니다. 자, 이번에는 공격 숫자 3명입니다. 자, 많아지고 있는데 왼쪽 측면입니다. 최진아입니다. 최진아 박스 안쪽 두 명 사이 그대로 왼발 슈팅. 이수빈이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수빈 살려냈는데요. 계속되는 공격 그대로 때립니다. 안쪽 연결 그대로 슈팅 막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자, 이번에는 민유경 골키퍼의 선방이 나왔습니다. 자, 재차 슈팅을 가져가는 상황에서 오프사이드가 선언이 됐고요. 자, 송지훈 선수가 좋은 기회를 맞이했는데 이 장면 속에서 민유경 골키퍼가 선방을 한 차례. 자, 돌아섰습니다. 넓은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후미나 뛰어갑니다. 후미나 슛! 막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아하! 슈팅! 아하!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걷어내고 있는 창녕 WFC입니다. 자, 키커는 남궁예지. 높게 띄워줍니다. 그대로 뒤쪽 헤더! 자, 머리를 맞춰봤던 고유진이었습니다. 앞쪽으로 최수진 살려냈습니다. 다리 사이로 영리하게 빼냈습니다. 낮춥니다. 그리고 공간으로 파고드는 페르입니다. 페르 박스 안쪽 페르입니다. 페르 슛 들어갔습니다. 선취골 뽑아냈습니다. 페르. 자, 결국에는 페르가 득점 가뭄에서 벗어났습니다. 곧바로 페르 선수는 벤치로 뛰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페르 선수가 유니폼을 드러내면서 본인의 등번호가 새긴 유니폼을 드는 셀레브레이션을 보여줬습니다. 자, 페에르 선수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득점을 올리지 못했는데 오늘 경기 이 11라운드 경기에서 득점을 올렸습니다. 전반전 15분 페에르 선수의 선취 득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페에르 선수는 이번 시즌 네 번째 득점이 되겠고요. 또 부상에 있고 신예림 선수도 부상에 있는데 박찬희 선수는 지난 경기에서 다행히 돌아왔고 자, 이 공격을 풀어나옵니다. 오른발 슈팅! 하지만 이 공이 민유경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자, 김지은 그대로 가운데로 연결 상당히 넓은 공간 송지윤 먼 거리 때립니다. 높게 떴습니다. 자, 좋은 공격을 한 차례 가져갔던 송지윤. 자, 코너 플래그가 조금 흔들리는 거로 봐서는 바람이 조금은 좀 불고 있는 상황. 올려줍니다. 뒤쪽 갑니다. 머리로 떨고 났습니다. 그대로. 자, 확실히 이수빈 선수가 최근 이 머리가 정말 핫하거든요. 공격을 계속해서 살려가고 있습니다. 위재은 띄워줍니다. 뒤쪽 흘러갑니다. 최진아 쪽. 최진아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슛! 아하! 골문을 흔들었지만 이 공이 나갔다는 주심의 판정이 나왔습니다.
자,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말 좋은 모습이 한 차례 나왔고요. 자, 우회람 주심이 벽의 위치를 다시 한번 조정을 했고 최수진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수진 그대로 때립니다. 왼쪽. 자, 최슬 골키퍼가 이 공을 쳐내면서 코너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김진희가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프라인을 넘어섰고 앞쪽으로의 전진 패스 김진희 이어받았습니다. 먼 거리 때립니다.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김지은이 한 차례 또 한 번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많은 팬분들께서 또 응원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높게 띄웠습니다. 머리를 맞춰냈고 박스 안쪽 다시 한번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추가골을 뽑아냈습니다. 맹나입니다. 자, 혼전 상황 속에서 맹나이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페이르 선수가 머리를 맞춰냈고 그 속에서 이수빈의 세컨드 기회 그리고 서드 기회 맹다이 선수가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전반전 막판 맹다이 선수가 추가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전반전 44분 맹다이 선수의 추가 득점이 나오면서 2대0. 그리고 맹다이 선수는 올 시즌 첫 번째 득점이 되겠습니다. 자, 양 팀의 후반전 경기를 잠시 후에 계속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법이 나오면서 경기를 풀어나가게 될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주심의 윗소리와 함께 양 팀의 후반전에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에 화천 K스포, 오른쪽에 창영 WFC가 위치를 했습니다. 자, 앞쪽에는 목승현이 있고 최진아 자신감 있는 돌파를 보여줍니다. 앞쪽으로 뛰어가는데 위재현이 이어받았습니다.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왼발 크로스 올라갑니다. 민혁경 참아냈습니다. 그리고 슛 들어갔습니다. 곧바로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송지윤입니다. 자, 송지윤 선수가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득점포를 가동하면서 화천 K스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 민유경 골키퍼가 한 번에 처리를 하지 못했고 그 혼전 상황 속에서 송지윤이 이 득점을 만들어냈고 빠른 시간 동안 만의 골을 터뜨렸습니다. 득점하였습니다. 창녕 WFC. 자, 순식간에 최진아와 위재은이 공격을 풀어나갔고 안쪽으로 침투하던 송지윤의 마무리가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그대로 목승현 선수 위치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끊어냈습니다. 먼 거리 때립니다. 박스 안쪽입니다. 이번에는 민경 골키퍼가 반응을 해냈습니다. 장혜원의 슈팅 또 보여줄 수 있을지. 신호를 한 차례 보냈습니다. 감아쳐 갑니다. 높게 갑니다. 철했습니다. 장혜원 다시 한번 나나세 굴려놓고 감아줍니다. 뒤쪽 갑니다. 들어왔습니다. 엄청난 득점이 나왔습니다. 나나세가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스코어 2대2입니다. 동점골 들어갔습니다. 자, 나나세가 엄청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득점을 한 이후에 셀레브레이션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동점골 두 번째 골이 후반전 60분이 되기도 전에 순식간에 득점 그리고 만회골 동점골까지 만들어냈던 창녕 WFC.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 이소희. 자, 넓은 공간 안지혜가 쫓아갑니다. 가운데로 연결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안지혜입니다. 안지혜 쳐보려고 왼발 각도 슛. 아하!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자, 세 명의 수비가 넘어지면서 까지 각도를 좁혀냈고 최슬 골키퍼 쪽으로 향했던 안지혜의 슈팅.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혜지 선수가 쓰러졌습니다. 자, 근육 쪽에 무리가 온 것처럼 보이는데요. 후미나 쪽 한 차례 접어뒀습니다. 왼쪽에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후미나 왼쪽 벌려줍니다. 그리고 최순진입니다. 최순진 박스 안쪽 슛. 아하, 슛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버텨냅니다. 그대로 슛. 아하, 계속되는 공격 그대로 먼 거리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아니면 최수진의 노련함이 먼저냐. 박민혜 일단은 피했습니다.
최수진 그대로 때립니다. 펀칭을 해냈습니다. 최수. 자, 최수진의 정확한 프리킥. 하지만 최수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계속되는 코너킥 공격. 박민혜의 첫 번째 세트 플레이킥. 날카롭게 휘어져 갑니다. 박스 안쪽입니다. 들어왔습니다. 박민혜의 엄청난 득점이 나왔습니다. 곧바로 다시 한번 분위기를 가져오는 화천 K스포. 자, 지금 상당히 날카로운 코너킥이 휘어져 들어갔고, 이 과정 속에서 창녕 WFC의 자책골로 보여졌거든요. 자, 끝까지 최선을 다한 송지윤 선수 나오고. 자, 이렇게 점수가 3-2. 다시 한번 화천 K스포가 앞서 나갑니다. 강재순 감독도 다시 한번 박민음 선수에게 믿음을 보내고 있습니다. 박민음 날카롭게 휘어져 갑니다. 자, 완전히 자신감이 올라온 박민음 파고들면서 버텨냈고, 오른쪽 넓은 공간, 그리고 신나영 붙여줍니다. 날카롭게 휘어져 갑니다. 뒤쪽 갑니다. 슈터! 계속되는 창녕 WFC의 공격. 자, 하지만 그 전에 골라인을 나갔다는 주심의 판정. 김지은 앞쪽으로 띄워줬고, 최진아 박스 안쪽까지, 그리고 슈터!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는 최진아입니다. 앞서 나가는 점수를 뽑아냈습니다. 자, 지금도 역습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공격수자 5명이에요. 먼 거리에서 그대로 때립니다. 골문 오른쪽으로 벗어났고, 맹다이 선수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돌아뛰는 위재은, 나나세 그대로 안쪽 붙여줍니다. 가슴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최진아 잡아놓고 슛 들어왔습니다. 최진아의 원미슈가 나왔습니다. 동점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최진아입니다. 결국에는 창녕에는 최진아가 있습니다. 자, 나나세가 자, 지금 최진아 선수가 카메라를 보고 본인의 셀레브레이션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자, 최진아 선수가 결국에는 가슴으로 잡아놓고 골키퍼까지 제쳐내면서 완벽한 마무리를 보여주면서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화천 K스포는 프리킥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먼 거리에서 그대로 때리는데요. 높게 갑니다. 골대를 살짝 넘어갔습니다. 고유진의 직접 프리킥. 치열한 경기 막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나나세 정말 마지막 공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나세 슈팅! 하!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체력적으로도 어려운 속에서도 많은 격려 속에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생명 2021 WK리그 창녕 WFC와 화천 K스포의 11라운드 경기, 양 팀의 3-3 무승부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모든 중계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안동익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